여기요. 뭐요? 튼실하게 생겨가지고 무슨 과로예요, 과로가? 글쎄 말이에요. 내가 무슨 과로에 의한 몸살이야? 의사 돌팔인가봐. 아, 옷 좀 따뜻하게 입고 다녀요. 두꺼운 옷 없어요? 아, 이제 겨울 다 갔는데요, 뭐. 아유, 근데 자꾸 날 구해주는 거예요. 아, 내가 소개시켜줬는데 그러면 어떡해요? 그렇게 무단결석 하면 나만 욕먹지. 그리고 준수는요, 대까치 무거운 여자는 못 업어요. 아이, 꼬매. 내가 뭐가 무겁다고? 얼마나 무거운데요? 무릎이 아파서 혼났어요, 무릎이. 이제 좀 살아났어요? 아이, 고마워요. 벌써 빚이 얼마요? 아유. 정말 고마워요. 난 지금까지 살면서 효동 씨한테 제일 많이 도움받는 것 같아요. 지금까지 나 도와준 사람 아무도 없었는데. 정말 고마워요, 효동 씨.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효동 가게에서 일하게 되는 거예요? 네. 어쩌면 신혜 씨 도움이 필요할지도 몰라요. 아, 도울게요. 나 안 그래도 빚도 많은데. 그래요. 좀 후딱후딱 좀 갚아요, 좀. 아휴, 오늘도 너무 고마웠어요. 나 이러다 효동 씨 좋아지면 어쩌냐? 장난치지 말고요. 약이나 빨리 먹고 빨리 나세요. 들어가서 뭐라도 먹을래요? 에? 들어와요.